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나 자신을 위한 웰빙 토크.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금 체크해 보세요. 윈티비 상담 토크. 행복한 가정 만들기 지금 시작합니다. Welcome back. 우리 행복한 가정 프로젝트 우리 그 이제 그 프로젝트를 다시 이제 컨티뉴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대해서 저번 주 했던 것처럼 그 컨티뉴이션을 하는데요. 오늘도 그 또 김주희 선생님, 에런 킨 상담님이 오늘 그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아이들의 그 정신 건강을 위험을 주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 좀 더 자세한 원인들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선생님 다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집에 와서 학교에서 힘들었던 일 또 나름대로 이렇게 본인 대해서 이런 비교되고 또 이제 인종차별 그런 거 대해서 말을 안 하니까 네. 진짜 우리 아이들의 그 정신 건강을 지금 해치고 있는 그런 원인들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저번 주에는 그런 이제 1.5세든지 2세든지 상관이 없이 어쨌든 여기가 미국이기 때문에 한인으로서 이제 이런 틀린 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도 받는 스트레스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또 다른 원인들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제 한국 부모님들께서 미국으로 이민 오시는 이유 중에 이제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더 좋은 미래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정말 많은 희생을 하시면서 미국에 와서 정말 힘들게 적응도 하시고 정말 힘들게 일도 하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이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있고 말씀 안 하시고 안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봤을 때는 아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이만큼 희생을 했는데 나는 그러면 공부도 잘해야 되고 대학도 잘 가야 되고 직장도 잘 잡아야 되고 돈도 이만큼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압박감이 압박감을 받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 그렇진 않은데, 네. 네. 근데 아무래도, 근데 이거는 이민 가족의 experience인 것 같고요. 한국 가족들만 겪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민 미국에 이제 더 좋은 기회를 아이들한테 주기 위해서 이민 온 가족들을 보면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가족들이 교육열도 조금 강하시고 예. 학구열. 예, 예. 이 좀 네, 세시고 그 네. 어떤 부모님들은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런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막 스트레이트 A 받으라 공부하라 그렇죠. 이렇게 푸시 안 하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선생님 말씀은 아이들 본인들이 그 부모님이 이렇게 많이 희생을 하시니까 본인이 내가 진짜 잘해야 된다 이제 그런 프레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을 받는 친구들도 있고 아예 생각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네, 어떤 아이들은 그거를 보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부모님이 그렇죠. 우리가 널 위해서 이거 얼마나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는데 B가 네. 뭐냐 B가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런 거에 아이들이 특히 우리 한인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이제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잘해야 돼. 그러니까 다 잘 되라는 소리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느껴질 때가 아마 네. 네, 많겠죠. 네. 그게 이제 American Dream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죠? American Dream이란 항상 미국은
그런 상 그런 뭔가 미국에서는 정말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뭔가 성공을 할 수 있다. 아. 네, 그런 꿈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안 계시는 분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랑도 얘기하면 다 미국에 대한 환상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뭔가 미국에 가면 다 잘 될 것 같고 다 잘 풀릴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뭔가 환상? 그러니까 꿈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환상인 것 같아요. 아, 예.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미국 와도 사람 사는 건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힘든 거 힘들고 또 여기서는 그 뭐 한국에서 없었던 힘듦이 또 여기서 힘든 것들도 있고 물론 한국보다 나은 것들도 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근데 어딜 가나. 네, 사람 사는 거는 다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픈 얘기지만 예.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 네, 네. 예, 옳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문화 차이 또 이민 때문에 힘든 그런 네. 원인들 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부모 자녀 관계 간에서는 세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다른 세대에 자랐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 가족, 한국 여기 미국에 계시는 한국 가족들은 세대 차이뿐만 아니라 또 이 문화 차이. 더블이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는 한국에서 자라셨는데 이제 아이들은 미국에서 자라고. 그러면 한국과 미국과 그 중요하게 생각 그 문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다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 다르죠. 아무래도 한국은 조금 더 집단주의적이고 미국은 좀 더 개인주의적이고 그런데 이게 다른 게 나쁜 게 아니고 옳고 그른 것도 아니고 이게 네. 더 낫고 이게 덜 낫고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 다른 거를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원래 인간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human nature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을 봤을 때 아 엄마 아빠 너무 한국적이야. 그걸 굉장히 부정적이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봤을 때 아 쟤는 너무 미국물이 들었어. 그것도 예, 예. 되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문화든 한국 문화든 둘 다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예. 네. 하나가 더 우월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자꾸 이제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를 바라봤을 때 자꾸 저건 틀려. 저건 나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자꾸 그것 때문에 자꾸 충돌을 하고 네. 오해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세대 차이 그리고 문화 차이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아이가 한국말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네. 이제 부모님께서 영어를 잘 못하신다. 네. 그럼 거기는 이제 트리플. 언어 장벽까지 거기에 애드하면 그러면 이게 소통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 세 가지네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으려면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네. 서로 의사소통도 안 되고 서로 이해 서로의 입장이나 마음도 이해를 못 해주고 그리고 자꾸 내가 맞고 넌 틀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대화도 끊기고 관계도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어진다는 표현은 좀 강한데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관계가. 예,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이민을 왔다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났다든가 그러면 그 차이가 진짜 더 멀어지겠네요. 네, 네. 네, 마음이 많이 아프죠. 사실 서로 많이 사랑하고 관계를 갖고 싶은데 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할 때마다 계속 충돌만 있으면 당연히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겠죠. 네, 네. 그리고 그냥 포기하겠죠. 물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포기하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리 내가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하면 뭐해. 엄마 아빠는 내 말도 안 들어주고 맨날 나 틀렸다고 얘기하고 이럴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예. 근데 이런 거는 뭐 가르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 갭을 네. 이렇게 너무 멀지 않. 그 갭은 항상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세대 차이, 네. 문화 차이, 네. 언어 차이는 항상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조금이라도 좀 덜 이렇게 멀어지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을까요? 가족 상담? 가족 가족 상담 가족 상담 한 가지 방법 특히 어렸을 때부터 네. 일찍 시작하면 좋다. 네. 근데 정말로 가족 상담을 통해서 이제 의사소통이 단절이 되어 있다면 이제 가족 상담자로서 제가 하는 제일 큰 역할 중 하나가 그 네. 의사소통을 다시 할 수 있게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되게 크거든요. 제가 이제 중보자? 그러니까 미디에이터가 네. 되는 거니까. 네네. 네. 그런데 그 이제 그것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고 이제 가족 상담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게 틀리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면 먼저 그 네. 생각을 버리시라. 네. 틀린 게 아니다. 네. 그냥 다른 것이다. 그냥 다른 거. 오케이. 네. 옳고 그리고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네, 그냥 틀린 것이다. 네, 다른 그냥 다른 것.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인정을 하시면 대화가 더 잘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옳고 너가 틀리다는 그런 포지션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누군가.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더 좋고 내가 더 옳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바꾸려고 자꾸 할 것이고 그러면 그쪽에서 더 점점 벽을 칠 것이고 그러면서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 양쪽 다 아니야 일단 그냥 우리는 달라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 괜찮아 달라도 괜찮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도 나를 설득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이해를 해보자. 서로 입장을 네. 그런 포지션으로 이제 대화를 하면 아무래도 더 순조롭게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예, 이런 그림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이게 코리안 패밀리인데 이제 만약에 부모님은 좀 코리안이고 이제 자녀들은 좀 아메리칸 이렇기 때문에 한 가정인데 우리는 지금 코리안 and 아메리칸하고 같이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 네. 그런 그림이네요. 네.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해주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배워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다른 게 되게 두려워요. 그 다름을. 네.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익숙한 게 좋고. 그쵸. 네,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나랑 똑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제일 편해요. 그런데 그거의 문제가 뭐냐면 배우는 게 없어요. 그쵸. 네. 제가 저랑 똑같이 생기고 저랑 똑같은 배경에 자라오고 그런 친구들 물론 마음이 통해서 저도 이제 위안을 받고 그렇지만 근데 결국은 제가 제일 많이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네. 저와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갖고 저와 완전히 다르게 생기고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배우고 성장도 하고 발달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발전 그렇죠. 챌린지도 되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도 더 넓어지고 더 유연해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벌써 두 가지 진짜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먼저 틀렸다보다는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이다라고 먼저 생각을 바꾸시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든지 너를 바꿀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 차원에서는 네가 한국 사람이지 미국 사람이야 이렇게 바꾸려고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서로 같이 배워가는 모습. 네. 그리고 제가 한국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한국 문화에서는 그래도 부모는 뭔가 윗사람이고 자녀는 아랫사람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엄마 말이 맞아. 엄마는 어른이기 때문에 뭐 아빠는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네, 더 인생을 많이 사셨으니까 지혜도 더 많으실 거고. 그럼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 굉장히 한국적인 사고 방식인데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이가 할 말이 없어 아이가 그러면 아이가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들이나 이런 거를 그냥 표현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이가 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런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시고. 근데 물론 근데 어른으로서 이제 아이가 막 위험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그쵸 부모님께서 이제 윗사람이 돼서 이렇게 인터셉트를 해야 되는데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쵸 보호해야죠. 근데 그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니면 네 그래도 좀 더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이시는 것도 아이도 아이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물론 어리고 경험이 없어도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한테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더 가르칠 게 많아. 이건 굉장히 유교 사상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걸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 아까 세 가지 그 갭 대해서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일단 세대 차이. 세대 차이. 네. 그리고 문화적 차이. 문화. 그리고 언어. 언어. 네. 언어의 장벽. 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대화 자체도 힘든 거다. 네. 참 이해가 되네요. 네. 이해가 되네요. 와 벌써 많네요. 많은데 더 있죠? 네. 더 있어요. 네. 아마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들로서 이제 정신 건강에 미치는 요소가 영향들 중 하나가 또 뭐냐면 generational trauma라는 것인데 제가 이거를 한국어를 찾아봤어요. 예, 예.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그 generation 네. 트라우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말로 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generational trauma란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트라우마. 그래서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고통이 한 사람에게서 자손으로 전이되는 것. 계속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그 이 generational trauma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한국 현대 근현대사를 보면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정말 대한민국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었거든요. 네. 네, 민족으로서 나라로서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도 있고 그리고 뭐 한국 전쟁. 네. 네.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거든요, 사실. 네, 너무너무 힘들었던, 우리나라에겐 힘들었던 시간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겪으신 분들이 이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런 트라우마를 겪으시고, 근데 그분들은 사실 그 트라우마의 영향, 그 트라우마의 영향을 받으셨는데 분명히 그게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생존 모드였으니까 생존 의식, 그러니까 서바이벌 모드. 그냥 먹고 사는 거에 그냥 노력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뭐 트라우마든 뭐든 그냥 무조건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사셨는데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이제 저희 세대 이렇게 그 트라우마가 근데 그게 전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쵸. 그 영향을 저는 받고 있는
거죠. 그게 generational trauma라는 것인데, 네. 근데 그게 사실 연구도 많아요. 그게 그 무엇을 연구했냐면 그 유대인들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고 이제 거기서 트라우마를 받은 사람들의 그 유전자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제 후손들의 유전자를 갖고 네.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그 트라우마가 전이된다는 유전적으로도 그게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유전자가 이제 바꿔 뮤테이션 되거나 막 그런 되게 흥미로운 그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있거든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러면 그 이렇게 예를 든다 그러면 특히 이 한인 컨텍스트에서는 뭐 6.25 전쟁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제 생긴 그런 문제가 이런 제너레이션을 계속 유전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네. 지금 있는 현재의 1.5세 2세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예를 한번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불안 제가 봤을 때는 불안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불안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요. 네. 트라우마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불안이 높으신 분들이 아이를 자녀를 낳고 양육을 했을 때 아무래도 그 불안도 사실 유전적인 것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 장애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불안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끼가 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들이 그 불안 장애 그 트레이시 이제 남아 있다는 그런 의미신가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코올 중독. 왜냐하면 그때 한국 전쟁을 겪고 나서 어쨌든 마음에 그런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을 때 그게 너무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술로 그거를 해소를 해야 된다고 해야 하나? 네, 그 네. 마음의 아픔이나 그런 트라우마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술에 의존을 하시고 정신적으로 의존하시고 이러시면 아무래도 가족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죠. 부모가 예, 예.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러면 또 그 자녀들한테 임팩트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그게 또 그들의 자녀들한테 임팩트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뭐 꼭 유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자녀 양육 방식의 네. 영향에 의해 또 이게 그런 트라우마나 그런 트라우마의 영향들이 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대대로. 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바이벌 그 먹고 사는 거에 이제 그게 이제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이제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한 20대 중반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분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고 근데 이제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을 보면 진짜 그 삶의 목적이 그런 서바이벌 그런 이제 멘탈리로 그런 정신 상태로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부모님이 그런 서바이벌 모드로 살아오셨으니까 그걸 또 배웠고 또 그분들의 부모님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게 하셨고 그런 영향이 있겠군요. 네, 네. 그래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나도 모르게 네. 이런 정신 건강에 위험이 오는. 네, 네. 와우, fascinating. 야. Yeah. 와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가 생각하고 내 감정 문제만 뿐만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시네요. 네. There's a lot more. 그렇죠. 그렇죠. Is there more?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네. 네. 일단 Korean American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랑 제가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친구들은 그래도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했고 이제 익스포즈가 되잖아요. 정신 건강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이런 상담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한 고민이 뭐냐면 자기들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 문화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낮고 특히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인식도 네, 낮고 그리고 정신질환과 치료에 대한 문화적인 오명 그러니까 스테그마 그게 아직 많이 있죠. 많이 나아진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래도 한 몇십 년 전보다는 그렇죠?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그래도 네, 아직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좀 많이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창피하시고 그렇죠. 창피도 하고 좀 수치스러운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편견도 많으시고 정신건강이나 그런 상담이나 약물치료에 대한 편견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도 이제 아이들이 본인들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부모님들께서 그거를 이제 막으시니까 네 물론 부모님들께서 나쁘셔서 막으시는 건 아닌데 네. 그 어쨌든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종양도 튜머? 네 처음 그게 생겼을 때 바로 그거를 찾아내서 잘라내 제거를 해야 그게 이제 막 암이나 이렇게 나쁜 병으로 발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정신 질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그거는 되게 되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현상이긴 한데 근데 좀 우울하고 조금 불안했을 때 상담을 받거나 약물 치료를 받으면 그래서 그거를 좀 빨리 캐치를 해내면 그게 이제 나중에 더 악화가 되는 거를 막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한인 분들을 제가 봤을 때 상담이나 약물 치료를 받으러 오셨을 때는 조금 많이 악화된 상태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too late. 너무 too late까지는 아닌데 very late. Very late.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좀 더 일찍 도움을 받았더라면 이 아이가 네. 그러면 좀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자꾸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조금 꺼려하시고 아니면 네 아이들을 필요한 도움을 주지 서포트를 않았는데. 더 필요로 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뭔가 레드 플래그이 있었을 때 그 무시하거나 그 축소하지 마시고 좀 우리 아이가 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게 레드 플래그죠? 그렇죠. 뭐 비디오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막 애가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맨날 막 침대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애가 막 너무 불안해서 막 패닉이 온다든지 아니면 학교 가는 거를 부인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레드 플래그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아니면 밥을 안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조금 또 그 반대 또 밥을 더 많이 아 그렇죠. 밥을 그쵸?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잠을 너무 못 잔다든지 뭐 아니면 계속 사람들을 다 쳐내고 아이솔레이트 한다든지 혼자 있으려고 하고 네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네 그런 걸 조금 주의하시고 그런 거를 보실 때 부모님들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용기를 내시고 상담대에서 이렇게 이런 거부감이 있다 해도 그 자녀들의 그 퓨처를 위해서 이렇게 대화도 시작하고 상담도 알아보시고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네. 그래서도 이런 정서적이나 이런 정신 건강 문제들이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뭐 먹고 자고 뭐 옷 입고 집 그러니까 이게 다 해결이 되면 그렇죠. 그런 거에 좀 안정이 되면 이런 심리적인 거나 이렇게 안 보이는 것들이 나타난다. 네. 그런 여유가 생긴 거죠. 그렇죠.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도 많이 들어요. 부모님들께서 아 나는 어렸을 때 훨씬 힘들었는데 사는 것도 훨씬 힘들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정말 걱정 없이 키워놨는데 얘는 뭐 이런 조그만 사소한 일 때문에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예. 근데 조금 그걸 좀 다르게 생각을 하자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말씀이죠. 근데 이해돼요. 왜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예. 하시는지. 근데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그런 다른 문제들이 이제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네.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 정말 그 mental health, emotional health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세대 아이들은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얻고 아무리 뭐 연봉이 뭐 네, 높고 뭐 결혼도 잘하고 이래도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perfect.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선생님 선생님은 이 happy family 행복한 가정. 네. 그 선생님한테는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저는 사실 행복한 가족보다는 건강한 가정이 저한테는 더 와닿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족이 항상 행복할 수 없잖아요. 네. 가족을 통해 정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겪어요. 네.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의 가장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가족 안에서조차 서로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게 더 아파요. 왜냐하면 가족이란 정말 날 제일 잘 알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는 이만큼 있는데 네. 그럴 때 나를 실망시키고 나한테 상처를 줄 때 그게 더 아픈 거예요. 남이 나한테 주는 상처보다도. 그래서 정말 가족 때문에 행복할 때도 많지만 정말 힘들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정말 죽도록 힘든 것도 가족 때문에 죽도록 힘든 것도 많고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건강한 가족이란 충돌이 없어서 건강한 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돌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네. 네, 상처 주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가족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충돌을 피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 상처를 입고 회복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 관계가 저는 강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쓰는 비유가 있어요. 가족 상담을 할 때. 그게 뭐냐면 이제 근육도 사실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근육이 어떻게 강해지냐면 운동을 하면서 그 근육에 그 섬세한 그 상처가 생겨요. 마이크로 테어. 찢어진다고 하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찢어지고 다시 그게 치유가 되면서 회복이 되면서 그 근육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네. 가족 관계든 부부 관계든 뭐 상담자 내담자 관계든 친구 관계. 뭐 인간 관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상처가 났을 때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면서 상처 tear repair, tear repair 하면서 그 관계가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상처가 났을 때 그거를 회복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해요. 일단 신뢰, 네, 그 관계 안에서의 신뢰가 필요하고 commitment도 필요하고 그리고 적절한 boundary도 필요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그건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족들이 이런 툴을 갖고 그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많은 가족들이 그 툴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 몇 개는 있는데 몇 개는 좀 부족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쵸. 완벽한 가족이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있어야 하는데 일단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우리 가족한테서 그런 툴을 받지 못하면 내 아이한테 그걸 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배워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가족 상담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비디오 영상을 보시든지 아니면 세미나를 가셔서 배우셔도 좋으시고 뭐 책을 읽으셔도 되고 그러신데 네. 아마 그게 이제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개인처럼 가족도 생활 주기를 겪거든요.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뭐 결혼을 할 때, 아니면 아이를 낳았을 때, 아니면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갔을 때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트랜지션이 있을 때마다 사실 그 가족한테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 시스템한테는 인간은 변화를 싫어해요. 그렇죠. 네, 힘들어해요 변화를. 근데 개인도 힘든데 가족이 그 변화를 겪을 때는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변화가 있을 때, 그 트랜지션이 있을 때 그 가족이 얼마나 그거에 잘 적응을 하고 어댑트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변하고 그러니까 그 유연성이 필요한 거죠. 그 가족 시스템이 안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건강한 가족이란 좀 그렇게 그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거에 플렉스블하게 어댑트를 할 수 있는 가족이 좀 건강한 가족인 것 같고 예. 네. 행복한 가정, 네. 건강한 가정 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또 아주 새로운 그런 퍼스펙티브네요. 네. 예. 네. 다음 주에는 그 부부관계에 대해서 더 배우는 시간을 갖겠고요. 와, 오늘은 진짜 김주희 선생님, 에린 킴 상사님 진짜 많은 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또 청소년들을 더 이해하고 더 좋은 제너레이션이 이렇게 키워갈 수 있도록 많은 거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나 자신을 위한 웰빙 토크.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금 체크해 보세요. 윈티비 상담 토크 행복한 가정 만들기